10여 년 전만 해도 심각한 녹조와 악취 탓에 인근 주민들이 골칫거리였던 기흥호수는 그동안 경기도와 용인시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즐겨 찾는 수변공원이 되었다. 지금의 기흥호수를 만들기까지 수질 개선, 인공습지 조성, 공원화와 둘레길 조성에 많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투입되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기흥호수 둘레길은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까지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주민 산책로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남부 300만 도민이 즐겨 찾는 물 맑고 경치 좋은 수변공원을 만들겠다는 경기도와 용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영 초기부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샀던 수상골프 연습장은 지난 30여 년간 여전히 기흥호수 한편에 자리 잡아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고 주민의 쉼터를 빼앗고 있다. 그동안 용인 시민들은 어렵게 회복한 기흥호수를 주민의 쉼터로 사용하기 위해 수상골프 연습장의 계약이 끝나기만을 고대해왔다. 계약 기간만 끝난다면 비로소 기흥호수 둘레길이 단절 구간 없이 완성되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기흥호수는 휴식 공간이 부족한 경기 남부 300만 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 환경이자 쉼터이다. 도시 경관을 해치고 주민의 여가 활동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소수를 위한 위락 시설을 연장 유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지금 시대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이에 용인 지역 경기도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 연습장의 연장 계약을 결연히 반대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 수상골프 연습장 연장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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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용인시와 함께 경기 남부 300만 도민을 위한 기흥호수 수변공원 조성에 적극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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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성실히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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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